이걸 교환을 안 해준단 말이야? 애플이 애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컬러스케일의 블루입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아이폰 12 디스플레이 불량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영상 끝머리에 혹시 이런 불량이 있다면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자가진단을 해주신 구독자께서 자기 아이폰 12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다는 제보를 해주셔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불량 제보해주시고 측정할 수 있게 기기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파란색 아이폰 10입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밝기가 제일 높을 때는 뭐 지금 별 이상 없어 보이시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밝기를 낮추면 지금 보이세요? 아래쪽은 붉은색, 위쪽은 녹색. 똑같은 패턴이죠. 그나마 다행인 건 요 뽑기 망한 아이폰 12 화이트에 비하면 조금 덜하긴 해요. 두 폰이 이제 서로 다른 밝기 레벨에서 불량 패턴을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불량이 제일 잘 보일 때를 비교해보면 이 아이폰 12 화이트가 확실히 더 심하죠. 근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일반 사용에서 전혀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눈에 안 띄냐 하면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자, 지난번에 보신 그림이죠? 오늘도 고생하는 5,000만원짜리 대면 색도계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주황색 화면을 측정한 건 아니고요. 정해진 밝기의 회색 패턴을 측정을 하고 밝기 값을 컬러로 바꿔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밝기를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면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컬러로 보면 어때요? 눈에 확 띄죠? 자, 여기서 베스트는 이 화면 전체가 주황색으로 싹 똑같이 칠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 봐서 뭐가 이상한지 모르시겠다고요? 자, 그러면 문제가 없는 아이폰 12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빰! 다시 돌아와서 빰! 어때요? 이 아래쪽이 확실히 더 어둡죠? 이게 노란색이라는 거는 주황색인 부분보다 이 부분 밝기가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화이트 아이폰 12가 훨씬 심해요. 지금 옆에 이렇게 두고 보면 차이가 확실히 나죠. 얘는 뭐 아래쪽만 노란색인 게 아니라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쭈르르르르르. 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뽑죠? 자, 숫자로도 살펴보죠. 구독자께서 제보해주신 폰의 왼쪽 위, 오른쪽 아래 밝기 차이는 10% 정도. 제가 기가 막히게 뽑은 요 용달 블루는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의 밝기 차이가 1%입니다. 10%랑 1% 차이가 엄청나죠? 10배 정도 차이 나는 거니까. 아, 물론 아까 보셨던 요 대박 불량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18%나 났어요. 얘가 훨씬 심하긴 하지만 구독자께서 제보해주신 요 핸드폰도 확실히 정상은 아닌 거죠. 자, 컬러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를 통해서는 제가 눈으로 보는 요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측정 데이터로부터 색을 계산해서 지금 만든 그림을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요걸 보니까 눈에 확실히 보이시죠? 자, 요번에도 역시 제가 뽑은 양품 용달 블루랑 비교해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근데 또 지난번에 보셨던 아이폰 12 화이트 대박 불량을 가져오면 얘보다는 또 확실히 덜해. 근데 진짜 얘는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심한데요? 자, 숫자로도 요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제보해주신 불량 의심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의 색 차이 델타 E2000이라는 기준으로 8.9가 나오거든요? 자, 반대로 제가 뽑은 양품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의 색 차이가 0.3입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아까 전에 제가 뽑은 양품은 0.3이라 그랬잖아요? 요 값이 1보다 작으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보다 크면 그때부터 이제 구분이 되고 이거는 거의 9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확실히 보이겠죠. 근데 아까 요 친구, 요 대박 불량,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는 요 대박 불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의 델타이 값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1.5, 차원이 다르긴 해요. 얘보다도 2배 이상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혹시 공통점이 있나 해서 최대 밝기로 놓고 굉장히 어두운 회색 패턴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역시 지금 보시면 문제가 확 보이죠? 두 폰이 정도가 다를 뿐 똑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두 폰이 균일도 이슈가 가장 심하게 발생하는 밝기가 서로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마 QC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QC하는 분들께 힌트를 드리면 아이폰 12 최대 밝기에 놓으시고 굉장히 어두운 회색 패턴을 띄워서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서 눈에 확 띄는 불균일이 있다면 그 친구 아마 요런 현상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대면 색도계가 측정하기에는 너무 어두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면 색도계 데이터 대신에 사진기로 30초 동안 장노출을 해서 찍은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쩔 수 없이 눈을 보는 것보다 약간 과장돼서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끝판왕 스펙트로포토메타, 말이 좀 어렵죠? 그냥 5천만 원짜리 측정 장비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로 똑같이 좌상단과 우하단의 밝기 차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지금 좌상단은 0.05니트고요. 우하단은 0.007리트. 밝기 차이가 7배가 넘게 나는 거예요. 100배가 넘게 차이 나던 얘보다는 훨씬 낮긴 한데, 그래도 눈에 확 들어오는 문제가 있는 수치죠. 자,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이 아이폰 12 화이트 보다는 정도가 훨씬 덜하지만 똑같은 패턴의 분량이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확실히 보일 만큼 사용에 지장을 줄 만큼 중요한 균일도 이슈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영상의 결론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모든 공산품에는 분량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딱 한 건의 분량만 가지고 아이폰 12 디스플레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이런 분량 빈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량이 발견되었을 때 얼마나 AS를 잘 해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출시 첫날에 아이폰 12에 똑같은 형태의 분량이 딱 하고 나타났고요. 댓글을 보니까 요 한 건 외에도 요런 형태의 불균일 이슈가 몇 건이나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요런 타입의 분량을 애플 QC가 못 거르는 것 같아. 그 말인 즉슨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요런 아이폰 12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독자분께서 가져오셨던 요 기계 저한테 가져오기 전에 서비스 센터에 먼저 가셨다고 해요.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 근데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디스플레이 이슈로 교환을 거절했습니다. 뭐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 뭐 이런 디스플레이 불균일 관련된 이슈로 왔을 때 테스트하는 패턴이 있나 봐요. 그 패턴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불균일이 안 보인다 요건데 당연히 그렇겠죠. 이 제품이 애플 QC를 통과해서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점검 프로세서에서는 못 잡겠지. 근데 지금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분도 제가 올려주신 요 패턴을 이용해가지고 자 봐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클레임 했지만 안 먹혔다고 합니다. 대신에 정말 다행히 이거를 지금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지금 요쪽을 보시면 여기 미세하게 흠집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요 흠집을 코스메틱 이슈로 인정을 해가지고 요걸로 교환을 해줬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가로수길에 가서 요걸 보여줬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애플스토어 서울에 딱 하나 있는데 아이폰 쓰는 모든 사람이 애플스토어에 수리하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공인 서비스 센터들이 전국 각지에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요런 분량이 제가 보여드린 두 건만 있진 않겠죠. 당연히 댓글만 봐도 요런 분량이 있다는 말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요 분량이 꽤 있는 것 같고 AS도 엉망이니까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헐, 그러면 내 폰도 그런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가진단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다가 낮은 밝기일 때 어두운 회색에서 균일도 이슈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거는 이제 모든 OLED 디스플레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완전 낮은 밝기가 아니에요. 한 10%가 넘어가는 밝기인데 중간 이상의 회색 패턴에서 눈에 띄는 불균일이 보인다. 여기는 색깔이 다르고 막 밝기가 너무 심하게 차이 난다거나 이게 한눈에 봤을 때 눈에 띄는 경우 이런 분량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폰 12랑 12 프로 같은 경우에 측정을 열심히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인데요. 양품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대단히 훌륭한 디스플레이 품질을 갖고 있다. 아마 결론이 이렇게 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측정한 결과를 봐서는. 근데 지금 이런 식이면 아이폰 12 디스플레이 좋으니까 이걸 사세요라고 추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얘기 듣고 아이폰 12 디스플레이가 좋다 그래서 샀는데 이런 분량이 딱 걸렸어. 근데 서비스 센터 갔더니 AS도 안 해준대. 옆에 컬러 스케일이라는 데 들어가 봤더니 양품이 걸리셨으면 품질이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화딱지가 날 것 같아요. 혹시나 제가 방금 알려드린 자가진단을 통해가지고 불량을 발견하신 분들 중에 혹시 이게 내 눈이 너무 민감한 건가?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이 디스플레이가 정말 좀 이상한 건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white@colorscale.co.kr 메일로 불량이 발생한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제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폰 12 균일도 이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